내가 초등학교 때 외갓집에 한번 갔는데, 아이, 왔다고 해가지고, 그, 가난하고, 그, 그때, 다 걸잡아가지고 해주고, 내가 외갓집에 있는 게, 참, 마음의 고향이다. 그러니까 난 그, 눈물이 난다고, 외갓집이라는 거 생각해도. 요즘 애들은 외갓집이 어디냐면, 좀 아파트지. 못 먹고 못 사는 애들은. 그래서 나는,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좀 부르고 살아야 되는데,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, 가요나 무슨 있지, 뭐, 가요가 나쁘다는 거 아니고, 그, 얇은 걸 하고. 영원한 마음의 깊이가 있고 영원하게 해도 좋은 그 불러도 되는 게 이제 나는 외갓집인가 이렇게 생각한다고. 아 근데 외갓은 시골도 그렇고 그 있지? 네. 나도 외갓 좀 해줘. 어? 네. 좋다고. 아, 왜가? 아, 감사합니다. 고마워.